시편 11편 1절에서 마지막 7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하면 도망할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하는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소리하는 터가 무너지면 어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어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삶이 요동치면 도망쳐서 절망의 구덩이에 몸을 숨기고 싶은 욕구가 강해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때에 하나님께로 피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나름대로 무언가 도움이 되는 것을 막 찾아서야 헤맵니다. 백을 쓰기도 하고 돈을 질러보기도 하고 막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려움에서 벗어나고자 합니다. 사람이 함께 어울려 사는 것은 어려울 때 서로 의지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종종 교도소를 탈출해가지고 도망 다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뉴스로 나오기도 합니다. 도망을 다니는데 아주 오랫동안 도망 다니는 사람도 있고 금방 잡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도망 다니는 사람들은 숨겨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방 잡히는 사람은 숨겨둔 사람이 없다 보니까 더 피할 데가 없기도 합니다. 다윗은 이 넓은 세상에서 피할 곳 하나 없다라는 사실을 그의 도망 생활에서 깨닫게 됩니다. 그때 어디로 피해야 되는가? 여호와께로 피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나를 거부해도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시고 결국 결코 악한 자에게 나를 넘겨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2절에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여호와께 피한다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이 세상에는 피할 곳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절대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것이 잘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 피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대화가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또 하나님께 쫄거나 사정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2절에요. 1절에요.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네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함인가 라고 이야기할 때에 네 산, 너희의 산 이것은 무엇인가? 인간적인 방법을 말합니다. 바보같이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세월만 보내지 말고 나름대로 계획도 세워보고 찾아갈 사람 찾아보고 사정할 것은 사정해봐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을 가진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이 갈라집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계획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 대신 모든 처분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되고 성령의 감동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살고 죽는 모든 결정권이 악인의 손에 딸려 있는 것 같이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악인의 화살이 따라오기 때문에 결코 안전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걸까? 왜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하는 것일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교만과 불신앙을 버리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교만과 불신앙의 찌꺼기들은 그냥 절대로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이것은 마치 참기름을 자르시 높은 압력을 가해서 꽉 눌러갖고 막 참기름집에 가서 참기름 자르는 거 보셨습니까? 한 개도 남기지 않고 짜내려고 얼마나 막 고생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야만 그것이 우리에게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어인들이 이유 없는 고난을 받아야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가족이나 사람들을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려면 누군가는 죄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죄값을 담당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야곱의 집을 생각해 봅니다. 야곱의 집을 빼는 죄가 많았습니다. 로우벤은 성범죄를 저질렀고요. 시므온과 레위는 살인도 했습니다. 다른 형제들은 인신매매도 했습니다. 요셉을 돈 주고 팔아버렸죠. 그들이 모든 죄악을 어떻게 담당을 합니까? 요셉의 형제들은 자기의 죄를 담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 없는 요셉으로 하여금 형제들을 대신하여서 센 고생을 하게 하십니다. 물론 인간이 다른 죄인의 죄를 대신할 질 수 있느냐 하는 데는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의 고난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용서를 가져오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고난을 통하여서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사면초가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피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4절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을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현실 도피가 아닙니다. 이것이야말로 내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나에게 무엇이 생각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면 그는 다시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던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은혜 주셨던 것을 기억할 때에 지금 마음에 있는 상처가 치료되기 시작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먼 곳에 계시지 않고 성전에 계시는데 그 성전은 지금 내가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있는 바로 이곳인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은 상징적인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영원히 버리지 않으시겠다라는 약속의 상징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사람과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보좌가 하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좌는 통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통치는 변덕스럽고 정욕적이지만
이러한 인간의 통치 위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절에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위에서 모든 것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보지 못하시거나 놓치신 것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들이 아무리 음모를 꾸미고 진을 치고 숨어 있어도 소용이 없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위에서 딱 보시고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시고 피할 길을 가르쳐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하나님께 연결되어만 있으면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처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일단 이상한 것은 무조건 기도로 다 물어봐야 됩니다. 어찌 해야 될까요? 하나님 하고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요,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구경만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좋아하시고 악인을 미워하신다라고 5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악한 자를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이미 의인이 이기도록 정해놨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침묵을 지키시면서 악한 자가 날뛰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고 계시는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의인은 어려운 고난의 시기를 통해서 자기 안에 있는 믿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는 기간을 통해서 자기 안에 있는 모든 악을 다 드러내놓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늘에서 천둥 치는 것도 아니고 뭐 번개가 치는 것도 아니고 뭐 금방 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악을 더 자기에게 조금 처음에는 조심하면서 막 하다가 아 괜찮구나 라는 것을 알고 난 다음에 자기가 그렇게 느끼는 거죠. 그래서 자기에게 있던 정말 저 밑에 숨겨 두었던 악을 다 동원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 그래서 완전히 구분되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 안에 있는 생각과 뜻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충분한 시간을 모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6절에요.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신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꼼짝 못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악인의 그물을 던지셔서 꼼짝 못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악인의 특징은요, 거짓말을 몹시 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증거가 없는 한 도저히 악인을 잡아가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정적인 순간에 악한 자의 증거를 드러내 놓으시고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바로 그 자리에서 심판해 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물로 덮은 그대로 끌고 가서 유황불에 태워버려야 악한 자가 망하는 것입니다. 6절에 잔에 소독이 나옵니다. 잔을 바치고 돌아가는 대가입니다. 옛날에는 환관들이 왕에게 자기 잔을 따라 바칩니다. 그런데 왕이 신뢰하는 환관의 잔을 마시고 칭찬해야 되겠지만 반역하는 황관의 자는 집을 던지고 대노합니다. 그러면 다른 신하가 그 악한 신하의 목을 그 자리에서 빼버리는 것입니다. 복을 받으려면 자기 마음속에 좋은 것을 담아야 합니다. 남에게 저주를 퍼붓고 욕을 하는 사람은 언젠가 자기 자신이 그 잔을 마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경건이 복을 받는데 엄청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7절입니다. 여로우 여호와는 너희로 우사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뵈오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뵙는다라는 것은 모든 시험이 끝이나고 자격이 다 회복되어서 다시 사회적인 지위와 신분을 회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힘으로 악한 자들에게 복수해버리면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 악한 자들을 처리하실 것이고 그래야만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이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려면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기다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라는 것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은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에게 그 위험으로부터 맞서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신학적인 측면에서는 하나님은 여전히 보좌에 계시고 가장 슬기로운 시점에 공의를 행하는 분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실제적인 측면에서는 위기는 참되고 견고한 것이며 조잡해서 내버려야 할 게 무엇인지 검증하고 평가는 기회가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측면에서는요,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얼굴을 구하는, 얼굴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을 되새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로지 사랑할 때만 상대방의 얼굴에 관심이 생기고 보면 볼수록 더 보고 싶어지는 법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사랑이 더 생생하게 다가오게 해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쓸데없이 겁먹고 달아나지 않게 되고 하나님께로 더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편을 지금 계속 읽어오면서 다윗이 힘들 때마다 기도하고 있는 것을 계속 보게 됩니다. 상황들이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라 다윗이 참 고생을 많이 했는가 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시편을 통해서 또 지금 우리가 이제 시편 11편까지 봐봤는데요. 보면서 생각하는 게, 야, 아직까지 1월달이죠. 아직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지나가면서 계속 보게 될 것은, 아,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했는가라는 것을 자꾸 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것,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라고 하는 것, 시험을 당할 때에 하나님 편에 꼭 붙들리는 것, 그게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 기도 안에 온전히 감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겁먹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편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좋아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쫓아서 끝까지 달려가는 아름다운 삶의 모양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다 이해하지는 못하지만